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핫해진 용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배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햄스터, 다람쥐, 고슴도치 뭐 이런 애들을 키울 때 주로 쓰는 용품인데,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앵무새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뭐 중요한 용품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덜컥 구입을 하시거나, 그래 뭐 앵무새한테 좋은 거라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사보자 하는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배딩이라는 게 결국 용품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겠죠. 앵무새한테 뭐 좋은 거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배딩에 대한 정보를 좀 면밀히 잘 검토를 안 하고 구매를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요. 새 키우는데 그렇게 꼭 배딩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앵무새도 배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새들, 이유조를 키울 때인데요. 이유조는 성적새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딩을 쓰는 게 편의성으로서도 되게 좋긴 해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배딩은 번식을 하는 새들에게 알통, 그러니까 둥지에다가 넣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상황은 보통 성조를 키울 때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새장에서 키우는 애들. 결론부터 말하면 배딩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앵무새를 키울 때 배딩을 쓰면 뭐가 불편할까요? 배딩을 안 쓸 때보다 청소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딩은 뭐 나무나 나무 껍질 같은 거를 얇게 잘라놓은 듯한 그런 가벼운 물질 입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조들이 이렇게 막 날개를 퍼덕거리는 순간 그 배딩이 사방에 다 튀고 날립니다. 그리고 그거 다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배딩을 충분한 양을 이렇게 수북히 딱 깔아주게 되면 이 배딩끼리에 그 틈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틈에서 습기가 갇히게 되면서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일단 뭐 햄스터나 고슴도치 같은 애들이야 뭐 매일 그 배딩이를 걷거나 파헤치곤 하면서 그 배딩을 자꾸 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배딩들도 공기에 순환이 생기니까 뭐 그런 걱정이 없다고 치지만, 보통 앵무새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배변판에 깔아주죠. 배딩을 쓰는 목적이 순수히 그냥 배설물을 받아내는 목적이란 말이야. 또 배설물이라는 게 또 워낙 많은 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배딩하고 섞인다 그러면은 곰팡이나 뭐 나쁜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그 곰팡이라는 게 또 허공에 떠돌아다니죠. 공기 중에 떠다니잖아. 그러면 그 곰팡이 어쩌겠어. 다 사람이 먹고 새가 먹는 거야. 따라서 배딩을 깔아주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할지 모르나 위생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앵무새들한테 진짜 더더욱이요. 오히려 신문지나 배변패드가 흡수력이 좋고 또 이제 배딩처럼 막 이게 틈이 생기는 그런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차라리 위생적입니다. 차라리 건조가 빨라지거든요. 수분이 갇힐 일이 없으니까. 네, 당연한 소리지만 신문지 깔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간혹가다 뭐 신문지에 뭐 잉크, 색소를 언급하시면서 좀 이게 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보통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새를 키우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좀 사소한 거에서 걱정이 많으신 소위 말하는 프로 걱정러, 또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신 분들, 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소한 거에도 어떻게든 생트집 잡아보려고 하는 프로 불편러거나 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신문지로 관리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문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실제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날 때. 보통 동물에게 안전한 배딩이라고 하면 보통 그 안전의 기준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배딩이 앵무새가 먹었을 때도 비둘기가 먹었을 때도 문제가 없겠냐라는 겁니다. 뭐 보통 나무로 만들었고 또 뭐 천연물질이라고 하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물론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그러니까 성분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야?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문제가 없으려면 일단 이 배딩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잘 녹으면서 이게 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과연 배딩의 재질이 다 그런 재질이겠냐라는 거지. 배딩이 정말 앵무새가 먹어도 비둘기가 먹어도 해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톱밥 배딩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장 지금 눈길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네, 앵무새 카페에서 이걸 약간 무슨 주력 상품처럼 이렇게 팔던데, 저도 한번 혹시나 해서 이 컨텐츠 찍을 겸 한번 사와 봤어요. 이제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이거를 비교 실험하기 위한, 네, 비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주자면, 이거는 이제 뭐야, 앵무새 카페에서 주로 파는 펠렛이에요. 뭐 밀라 머시기 펠렛이던데, 딱 봐도 네, 나무를 얇게 썰은 그런 모양의 배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햄스터 톱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햄스터 톱밥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고양이 모래입니다. 그냥 애견샵 같은 데서 흔하게 파는 일명 두부 모래예요.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에코 머시기라고 하는, 네, 건초를 베이스로 만든 펠렛입니다. 이제 건초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특정 모양으로 압착을 시킨 그런 펠렛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물에 동시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이 네 가지는 전부 똑같이 받아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따뜻한 물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지금 대략 한 2분, 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한번 상태를 직접 이 숟가락으로, 이 플라스틱 스푼으로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자, 먼저 이게 고양이 모래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두부 모래. 네, 지금 보시면, 네, 물에 완전히 녹아서 죽겠어요, 죽. 진짜 죽겠어요, 죽. 와, 이거 진짜 두부 베이스인가 봐. 색깔이랑 완전, 오. 네, 완전 죽이 됐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는 바로 건초 펠렛입니다. 에코 머시기라고 했던, 네, 보통 이게 토끼나 이런 애들 키울 때 깔아주라고 있는 건데, 육지 거북한테도 쓴다 하더라고요.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보면은, 네, 얘네도 정말 잔부스러기, 건초 부스러기 같이 이런 것만 남고, 네, 정말 다 녹았습니다. 형체가 지금 없어요. 네, 완전 없어요. 지금 형체가 다 녹았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이게 바로 햄스터 톱밥입니다.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이게 물에 젖긴 했는데, 아까 본 애들처럼 이렇게 녹거나 그런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젖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정도지, 나무 본연의 그런 모양은 사실상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여기 밀라 머시기 배딩입니다. 앵무새 카페에서, 네, 또는 다른 데서 뭐 앵무새 키울 때 필수품이다 라고 하면서 파는 그 배딩인데, 지금 보면은, 네, 아직 다 물에 젖지도 않았어요. 햄스터 배딩보다도 더 물에 안 젖었습니다. 네, 아예 섞일 생각이 없네. 일단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어보면, 보통 이 아래에 잠겨있는 애들은 물에 보통 젖어있잖아요. 아니야. 지금 이것도 딱히 그렇게 젖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햄스터 배딩은 좀 이렇게 마르면서 좀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그거라도 있었는데, 형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어도 형체가 거의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물이 젖은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젖은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손으로 비비면, 들리시나요? 그 나무들 특유의 그 끄시는 소리, 따닥따닥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 이거 새가 먹으면은 이거 무조건 장폐새 고는데. 파충류들도 그래가지고 바크 같은 거 함부로 바닥재 조심히 쓰라고 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흡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로 배설물 받아내면 이거 완전히 진짜 배설물 흡수도 안 되고 완전 꽝일겠는데? 진짜? 아, 직접 실험해보니까 진짜 이거 쓰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솔직히 더 안 듭니다.
다른 동물은 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일단 앵무새 비둘기는 확실히 쓰면 안 돼. 자, 보셨죠? 이렇게 나무를 얇게 썰어서 만든 배딩들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도 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이나 뭐 위나 이런 거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들이야 배딩을 질겅질겅 씹어 놓는 애들이기라도 하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처럼 뭔가를 질겅질겅 씹어 놓은 동물이 아닙니다. 정말 이유조 때부터 바닥재를 쪼고 그거를 쪼아서 삼키는 행동들을 은근히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걸로 배딩을 깔았다간 그거 나무 배딩 다 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가 또 장패색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상관없이 혹시나 내가 그래도 배딩을 써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배딩보다 그 흡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훨씬 잘만 관리해주면 뭐 곰팡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잘 쓰고 있는 배딩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을 키울 때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하지만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라는 거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도 맞지요. 내가 정보를 알던 알지 못하건 간에 동물에게 필요가 없는데 또는 동물에게 사봤자 해가 되는 물질들을 굳이 돈을 주고 사면은 이건 엄밀히 말하면 호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거를 함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튜버를 떠나서 앵무새 전문가로서는 가만히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 나 비둘기 사촌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호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애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